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저기 6효 강의하는 박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제 6효를 많이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6효가 어떤 건지. 근데 이제 6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뭐 쉽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6효는 어떤 거냐 하면 점이죠, 점. 점이란 건 뭐냐 하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주상 어떤 사람이 뭐 부자 사주를 가진 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분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다 자기 걸로 갖고 있을 수만은 없죠. 때때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자 사주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적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이 육효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겠죠. 다 받을 때가 된다 안 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명리학이나 이런 걸로 대답이 안 됩니다. 근데 육효는 답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달 내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육효는 대답을 해줍니다.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육효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역이라는 거 아시죠? 주역의 괴상을 차용해서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섯 개의 효라는 것 자체가 육효라는 것 자체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여섯 개의 효인데요. 요 효라는 게 그냥 우리 그 말로 이런 작대기 하나입니다. 또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육효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것들이 하나의 주역의 소성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괴상을 차용했습니다. 이렇게 빌렸단 말이야. 빌려서 이게 보면 화수미제라는 괴인데 요거는 화라는 거고 요건 수라는 괴예요. 각각이 그 화수가 모이면 미제라는 괴가 되는데 요 괴를 빌려서 저 여기다가 이렇게 명리 용어죠, 그죠? 인진오 신술자라는 그 지지죠. 지지를 붙여요. 지지를 붙여서 요곳으로 육효란 점을 봅니다. 이제 육효를 좀 조금 아시는 분,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 조금 아시는 분, 예? 예, 전혀 모르시는 분, 다 모르시는 거네, 거의. 아,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조금 좀 진도가 조금 이제 처음부터 나가야 되고. 근데 아무튼 요겁니다.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왕 했으니까 만약에 요것이 움직였다. 이거 움직인 거를 동효라고 부릅니다. 동효. 자, 움직일 동자의 효. 여섯 개의 효 중에서 하나가 움직여요. 그러면 한번 볼게. 자, 다섯. 이렇게 효라는 게 어떤 물건이라고 칩시다. 그냥. 근데 움직이는 게 힘이 셀까요? 안 움직이는 게 힘이 셀까요? 움직이는 게 힘이 세죠?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죠? 그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왜? 움직이는 놈이 힘이 있어요? 박힌 놈이 힘이 있어요? 움직이는 놈이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박힌 돌이 지죠. 그죠? 그럼 박힌 돌은 누구고 움직인 건 누구야? 쉽게 얘기해서. 박힌 돌은 우리 마누라고 움직이는 돌은 애인이죠. 그 애인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싸우면 애인이 이깁니다. 그죠? 또 똑같은 얘기로. 그죠? 박힌 돌은 누구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고. 움직이는 돌은. 시집온 내 마누라죠. 누가 이겨요? 둘이 싸우면? 나중에 우리 마누라가 이깁니다. 예? 그건 법칙이에요, 법칙. 사주법칙. 재극인. 그죠? 재가 우리 초고. 인수가 우리 엄마예요. 재가 우리 엄마를 이긴다니까. 인수를 이긴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돌이 있어요. 요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요렇게 바뀝니다. 이제 요렇게 되면 요거는 천수, 천,
수, 송이라는 괴로 바뀌었어요. 이제 요렇게 돼서 요쪽으로 바뀌는 요 과정에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걸로 결과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요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런 건 좀 아시죠? 지지는 좀 아시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르시는 분. 예? 전혀 모르세요, 그것도? 그럼 이제 또 그건 좀 열심히 혼자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죠? 뭐 전혀 모르시진 않죠? 조금은 아시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자축이며 진사오미 오미 신유술에라는 지지는 조금 놔두고요. 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괴라는 거. 아까 괴의 상을 차용했으니까 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게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남녀로 본다면 어느 쪽이 남자 같고 어느 쪽이 여자 같아요? 예?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 같죠. 왜 그럴까요? 이유. 남자는 쭉 붙어서 아마 만약 이렇게 논다면 조금 더 확실하죠. 그죠? 태어날 때 성별이 뭘로 갈리죠? 남자는 붙어 있고 여자는 없잖아요. 그죠? 여자는 아니지. 남자는 바깥으로 나와 있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자는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 모양이 이거죠. 앞으로 나와 있는 모양은 이거고 이 모양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 그래서 가운데가 비었죠. 그죠? 그러면 이 비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자예요? 십자죠. 십자잖아. 여기다가 시옷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아하는 행위가 되죠. 그게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기쁜 행위죠. 그냥 기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욕을 잘못 배웠단 말입니다. 할 놈이라면 그게 욕이 아니죠. 그렇죠. 못할 놈이 욕이죠. 그죠? 제일 못된 욕이 못할 놈입니다. 자, 앞으로는 그렇게 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건 완전히 비약으로도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게 그래서 남자고요. 요쪽이 남자고, 요쪽이 여자죠. 남자는 어디다 비유합니까? 하늘? 남자는 하늘이지. 그지? 여자는 뭐예요? 땅이죠. 요즘 여자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는 있지. 그지? 왜 남자만 하늘이야? 응? 여자도 하늘이라도 되는데.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어야 되나? 자, 그 부부가 같이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지 뭐. 그지? 가끔씩은 바꾸죠. 왜? 남자가 힘이 빠졌을 때. 그지? 구원투수로 싹 바꿉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있죠. 자, 이게 낮이고, 그죠? 이게 밤이죠. 그렇잖아요. 남자는 낮이고, 밤이죠. 왜 낮에는 남자라고 썼을까요? 자, 남자는 낮에 뭘 하죠? 지금 말고. 옛날 농경시대로 가보시면. 밭에 나가서 일하려면 남자는 밖에 일해야 되잖아. 여자는 왜 밤이에요? 밤이 돼서 남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여자 세상이야. 그죠? 여자가 밥 안 해주면 굶어야죠. 밤은 여자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 굳이 따지면 일. 그죠? 월이죠. 이거잖아요. 일월. 이거에 다, 이게 음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음양이 제일 먼저입니다. 음양. 그러니까 남녀학이 주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갑니다. 이제 어떻게 가냐 하면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자, 일단 세 개가 모여야 하나를 이룹니다. 요 하나의 효가 하나, 둘, 세 개 모이면 이게 하나의 이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소성괴라고 불러요. 작게 이루었다. 이렇게 뜻입니다. 작을 소자에 이루어질 성자. 그래서 요게 소성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만 셋이 모였죠. 그럼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부모, 뭐 아들, 딸 이렇게 해서. 부모. 아버지, 부. 아버지야, 이게 그냥 아버지. 그죠? 그럼 똑같이. 여자만 있다. 그럼 당연히 엄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또 안 하고 갔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남자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여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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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눠요. 자, 남자는 요거 세수로 하면 3이죠. 세수로 나눴어, 구분을. 근데 세 개가 꽉 차 있죠. 그럼 3이죠. 어떤 숫자든 뭐든 이게 세 개야. 근데 여자는 두 개밖에 안 찼잖아.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 그 둘이죠. 3대 2야. 남자가 3이고 여자가 2예요. 뭐가? 신체적인 조건. 키가 3분의 1만큼 크고, 몸무게가 3분의 1만큼 크고, 힘이 3분의 1만큼 크고, 이게 남녀의 비율이에요. 그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랑 여자랑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남자가 이기죠? 아니, 주먹으로 싸우면 이기는데, 여자가 이기면 후한이 두려워서 지는 거야. 근데 대신 뭘 줬을까요, 여자한테? 끈기를 줬잖아요. 예? 끈질기게 달라붙잖아. 못 이기잖아. 그 남자는 술 먹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애씨 열받아. 그리고 문 박차고 나가죠. 나갔다가 들어올 때 골치 아픕니다. 남자분들 나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예?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 한번 그러다가요. 예? 안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떨고서 잤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3대 2로 양이 3분의 1만큼 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보시면 바둑알 있죠? 바둑알 신도라고 고문도라고 똑같은 크기로 놓으면 어떤 게 더 크게 보입니까? 신게 크게 보이죠? 실제로 바둑알을 보시면 신알이 거문알보다 약간 작습니다. 근데 놓고 보면 똑같이 보이는 거야. 신색이란 건 뭐야? 밝은색이죠? 밝은색은 커 보여요. 검은색은 작게 보입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자, 요렇게 써요.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걸 보면, 요거는 여자 둘에 남자 하나죠. 그럼 이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여자. 아시는 분들은 그렇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는데 왜 이게 여자지 남자야? 딱 그렇게 생각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남자한테 있을까요? 여자한테 있을까요? 남자한테 있어야지. 남자가 하나인데 희소성의 원칙이잖아요. 내가 여자 둘 중에서 하나 골라잡는 게 내 거지. 그래서 남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몇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자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한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주된 권리를 가져서 이것을 주효라고 합니다. 주효. 주효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께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1, 2, 3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뭐야? 1등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란 뜻이잖아. 일남이야. 일남이가 무슨 말이야? 장남이 장남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장남입니다. 그러면 장남인지 아닌지 그냥 보면 알죠. 이렇게 알고 보면. 그럼 당연히 이쪽 건 뭐겠어요? 이건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여자. 근데 일녀잖아. 1등으로 첫 번째 태어난 여자니까 장녀. 그치? 그럼 장남, 장녀 나왔죠. 그죠? 아, 얘는 장남이구나. 얘는 장녀구나. 그치? 그냥 짝대기 이거 가지고 그냥 세 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요렇게 그리면 되지. 얘는 요렇게 그리면 되죠. 요렇게 그리면 자. 얘는 누구예요? 중남. 가운데 남자니까. 중남 뻔하잖아. 그지? 얘는 중녀. 근데 한번 볼게요. 아니야. 요거까지 그린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요렇게 그리겠죠. 그죠? 요거는 소남이라고 그러죠. 소남. 그지? 소남. 요건 소녀. 자,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죠? 소녀. 남자들은 이상하게 왜 어린 여자를 좋아하니? 그지? 그지? 근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는 누굴까요? 응? 아니야. 응? 여길 좋아하죠, 아버지. 왜?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그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요.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게 법칙이야. 남녀의 법칙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소남소녀죠. 그럼 이 소남소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춘기쯤 되겠지, 그지? 그지? 소년 소녀니까 사춘기. 사춘기면 이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옛날 같으면 사춘기 때 이성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육체로 알으면 그건 뭐라 그랬을까? 옛날에는. 아, 그건 좀 뭐라 그래? 비행 청소년이, 그지? 그지? 비행 청소년인데 요즘은 비행까지는 아니죠, 그죠? 세상이 바뀌어서. 그러면 요거는 중남 중녀는 사춘기가 아니라 뭐 잘할 땐가, 이건? 연애 잘할 때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걸 보세요. 자, 이 남자는, 그죠? 이 남자는 요거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얘가 제일 먼저 접하기 쉽잖아. 그지? 얘는 좀 떨어져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얘를 어떻게 하고 나서 얘한테 가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리지만 얘랑 일단 어떻게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때? 방향만 틀면 양쪽에 하나씩 샌드위치네. 그죠? 이게 20대예요. 20대는 여러 명 사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20대 남자, 이게 물이야, 물. 이게 따지면 이게 물이, 물개인데. 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남자들 뭐 있으니까. 물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예요? 남자고 여자고. 아, 몸에 물이 가장 많을 때. 20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물이 많고, 여자는. 이건 화야, 화. 화는 아름다운 게 화인가, 안 아름다운 게 화인가. 아름답잖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나이가 언제예요? 이때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들이 찝쩍댈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생겨봤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연애계야. 이때가 청춘이야. 청춘, 남녀. 자, 이걸 지나고 나면 장녀 시대로 와야 되죠? 이건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돼, 이제. 그치? 여기서는 생각으로, 응? 생각으로 연애를 하다가, 여기서는 진짜 연애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각자 잡힌 놈인지 잡은 놈인지 간에 결혼하고 살아야죠. 이건 결혼이야. 그죠? 그래서 장남, 장녀가 되면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식을 낳으니까 아버지, 엄마로 사는 거죠. 이게 단계입니다, 단계. 그죠? 이게 주역 몇 개? 하나씩 다 하니까 8괘. 그죠? 8괘야. 괘라는 건 그래서 아까 이제 보세요. 요거 하나 있을 땐 효. 이걸 효자라고 불러요. 세 개가 묶이면 괘. 그지? 아까 소성 괘라고 붙였잖아요. 이게 괘자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것이 서로 막 서로 달라붙어. 8개가 8개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괘가 있고 이런 괴가 있어. 그지? 이건 지, 천, 태라는 괴예요. 그지? 어떻게 하냐고? 이걸? 나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요거 8개 있을 거고, 요것도 8개 있으니까, 8 곱하기 8 하면 몇 개예요? 64. 네, 64 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요거는 소성 괴는 8괴가 있고, 묶여진 괴는 64괘가 있고, 그죠? 그럼 주역 해봐야 몇 개냐? 64개밖에 안 돼. 저기 명리 몇 개 있어요? 천간지지 합치면 60개. 명리보다 조금 더 많아, 4개 더 많아, 그지? 그러면 명리가 더 어려워요? 주역이 더 어려워요? 주역이 더 어려운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래요. 주역이 더 쉬워요.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예? 주역이 더 쉽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요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에서 시작해서 8개로 3개씩 가가지고 묶여서 8개가 됐고, 그 8개가 합쳐져서 64개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았죠? 여기까지는. 그럼 요건 아까 제가 수라 그랬잖아. 그지? 요건 뭘까? 이건 산이야.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우레라는 거 있죠? 우레. 자연현상으로 우레, 천둥, 번개 이런 거죠. 우레라는 게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이건 하늘. 자, 그 다음은 하늘, 천둥, 번개, 물, 산이야. 하나같이 조금 남성적이지 않아요, 이쪽 거는? 하늘, 남자죠.
우레 꽝꽝 때린다. 이거 여자가 하는 일 같아? 남자가 하는 일 같아? 우레가 꽝꽝 치고 막 천둥번개 치고 그러는 건 남자가 하는 일 같잖아. 그 다음에 물. 물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까? 물이 험한 것 같습니까? 물은 험합니다. 산에 가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물에서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자 쓰나미가 한번 오면 얼마나 죽어요? 요번에도 엄청 많이 죽었잖아. 저번에 어디야 저기 일본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진짜로요? 3만 2천 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어 물에는. 근데 산에서 죽는 사람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크게 없어요. 험한 겁니다. 가장 험한 게 이겁니다. 이건 산이잖아. 산 우뚝 솟았잖아. 남자 같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땅. 땅 짓자. 이건 땅.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람. 풍. 자, 요 풍계가 장녀한테 있잖아. 그지? 그러면 봐요. 여자가 나이가 차면, 여자가 나이가 차면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 밑에서 못 있잖아. 아버지 엄마 밑에서. 왜?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죠? 왜? 요걸 잘 보시면 저, 요거 잠깐 지우고 요쪽 거 잠깐 지우고요. 요 괴를 잘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요게 손괴고 요게 풍이에요. 요게 장녀괴란 말이야. 아까 썼잖아. 장녀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여자구만 뭘. 그치? 딱 보면 아 첫 번째 여자구만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없었단 게. 그러면 자 이걸 치마라고 볼게요. 치마 밑이 열렸나 닫혔나. 열렸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거기? 바람이 솔솔 들어가면 바람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자께 가서 딱 막아줘야지. 치마 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집가야죠. 이게 시집간 거야 이게. 장녀께가 바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야. 바람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바람 핀다는 뜻보다는요. 바람에 의해서 뭐가 와요? 옆집에서 소고기를 구워먹어. 바람 타고 냄새가 왔는데 나 한 절음 안 줬어. 싫어 좋아. 싫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정보가 전달된다는 얘기야. 그지? 바람이 그런 뜻입니다. 바람 풍자가 정보가 전달된다. 즉 이 집 큰딸이 몸가짐이 단정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매파가 줄을 쓸 거고 이 집 여자가 이 집 큰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뭐 남자들도 뭐 여러 명 만나는 것 같고 그러면 중매쟁이가 그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지. 그지? 그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요건 화라 그랬잖아. 아까 불. 불. 불은 아름다운 거예요. 불은 꽃이고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여자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연못이야. 택. 택이고 이게 연못이야. 여자죠. 연못을 남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연못에다가 돌팔매를 누가 하나 딱 던졌어. 돌을. 그러면 쉽게 돌팔매 던진 놈은 누구예요? 남자잖아. 돌팔매만 던져놓고 그냥 갔어. 그럼 파문은 누구한테 이나? 여자의 마음에 파문만 생겨놓고 갔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잊어요 못 잊어요? 이 여자는 그 놈을. 못 잊지. 그것도 첫 번째 던진 놈이면 더 못 잊어. 그치? 근데 나중에 와서 더 세게 던진 놈이 있어. 그러면 걔 잊어먹어요? 꼭 얘한테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는 그래서 항상 나중 사람한테 갑니다. 예? 여자는. 남자는 누굴 제일 좋아하냐고요? 남자는 첫 번째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람 피다가 돌아옵니다.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기다리면 안 돌아오지. 예? 근데 여자는 가면 안 옵니다. 예? 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제. 응? 이제 일단 요 정도 해도 조금 이제 감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괴에 대한 감이 와야 돼. 괴라는 게 어떻게 생겼다. 그지? 왜냐면 그걸 모르면 이걸 공부를 못하니까. 그지? 괴상만 차용했지만 그래도 괴를 알아야 괴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뭐 지천태니 뭐 아까 뭐 천수송이니 이런 게 나중에 가면 필요하지만 64개를 일주일에 애호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 올 것 같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애호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죠? 이제
이제 처서에 하기로 하고, 그지? 오늘은 이제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주역만 가지고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역, 이 괴상이 이 저 뭐야, 이 지지랑, 그러니까 지지랑 어떻게 연결되나, 이제 그걸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요건 그냥 놔두고요. 자, 우리 이제 지지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지판을 그리면 이게 네 칸 네 칸 그리죠? 그리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중앙을 자르고 또 중앙 자르고 중앙 자르고 중앙 자르고 중앙 자르고 중앙 자르면 아주 똑같진 않아도 그려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왼손이죠. 자, 왜 왼손을 쓸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왜 왼손을 쓸까요? 오른손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왼손을 쓰냐고. 이 손은 공부하는 손이라고 옛날부터 정해놨고, 이 손은 밥 먹고 밑 닦는 손이라고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일은 어느 손으로 해요? 이 손으로 하잖아. 일하는 손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 일은 투박한 거고 공부는 섬세한 거야. 왼손이 더 섬세합니까? 오른손이 더 섬세합니까? 해보죠. 오른손이 더 크죠? 하도 써먹어서. 그리고 자, 이제 또 하나. 손을 딱 들어봤는데 어떤 분 손은 손끝이 야리야리하고 가늘고 길어. 그 다음에 어떤 손은 어떤 분은 좀 손끝이 뭉툭뭉툭하고 그래. 그러면 누가 더 공부 잘하고 누가 더 악기 잘 다루고 누가 더 섬세할까요? 야리야리. 네, 야리야리한 사람이 섬세해요. 그죠? 왜? 그 사람은 손 써먹지 말고 살으라고 태어났으니까. 그지? 근데 손이 좀 얼굴하고 달라. 손이 좀 앞에 끝에가 뭉툭뭉툭하고 손이 이렇게 크다. 그럼 그 사람 뭘 일하라고 태어난 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손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지? 아니, 여자 손을 보셔야지. 자, 이제 그래서 왼손을 보는 거예요. 왼손을 하는데 여기다 자를 딱 했죠. 이 자를 왜 여기다 했을까? 하필이면.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잖아, 이게. 그지? 여기다 끼잖아. 뭐 하면? 결혼하면 결혼만지 여기다 끼죠. 약혼할 땐 여기다 끼잖아. 그지? 결혼하면 왜 여기다 껴야 해? 차잖아. 애 나라고. 그지? 애 나라고 낀 거야, 여기다가. 우리 애 날 사이다. 나 애 날 놈 있다, 이 말이야, 그냥. 그죠? 나 섹스 할 놈 있다는 뜻이야. 자가 섹스예요? 이거 한밤중이잖아. 안 보이는 데서 불 끄고. 그지? 이 자가 그런 뜻이야, 다. 그러다 보면 애가 태어나는 거지. 결과물로. 솔직히, 저기, 애 낳으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 있어?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지.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 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냐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재미도 있고 그지? 그죠?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문화만 보지 마시고요. 요거는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에. 그지? 손가락을 보면 이게 밑에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위에 있는 거죠. 자, 얘는 동쪽에 있는 거잖아. 왼쪽이지. 좌측이지. 좌측. 얘는 서쪽에 있으면서 우측에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요건 북쪽이고요. 요건 남쪽이야. 자, 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물은? 물은 나 아래로 가잖아. 이게 물이야,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여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은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야. 북이니까. 겨울이야. 그래서 여기가 해자축월이 뭐야? 겨울이잖아. 그치? 밤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아,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북쪽이고 겨울이고 밤이구나. 그치? 그 중에 자가 겨울의 가장 정점이구나. 그치? 그치? 그렇게 보고. 이거는 동쪽에 있어. 동쪽하고 서쪽에서 동쪽이 좀 더 부드러운가? 서쪽이 부드러운가? 아니지. 잘 보세요. 동쪽에 봄에는 만물이 딱 태어나는데 버들 강아지가 봄에는 보들보들하죠. 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피리도 부러져.
여기가 애야. 태어났으니까 애가 부드럽죠.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애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삐쩍 말라가지고 노인네가 되는 거야. 아, 진짜예요. 이게 순환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부드러운 거야. 여긴 시작. 그래서 이쪽은 시작. 이쪽은 거의 끝이죠. 그죠? 노년기지, 노년기. 쉽게 해서 이쪽이 유년기야. 유년기, 여기는 장년기. 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여름이죠. 위에 있고 남쪽에 있으니까 여름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불이지. 그지? 불이지. 그 다음에 이쪽 봄이 목이지. 목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 목이 태양빛을 잔뜩 받고 가을이 되면 봄에처럼 부들부들한가 딱딱해졌나. 딱딱해진 게 금이야. 딱딱해진 게 금이에요. 금이라는 건 딱딱해진 거야. 그지? 그럼 가을에 그 나무하고 봄에 나무하고 한번 싸움을 시켜봐요. 누가 이겨요? 아니, 가을이 이기지. 딱딱한 놈이 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봐봐. 서양하고 동양하고 싸움 누가 이겨? 생각해보세요. 무기는 전부 여기서 만들었어. 화약도 여기서 발명했고, 화약도 동양에서 더 먼저 발명했고, 무기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무기를 발전시킨 놈들은 다 서양 놈들이야. 그지? 서양 놈들 무기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동양인들은. 왜? 여기는 애초부터 어질인 자고, 여기는 금은 의리의 의자야. 그지? 근데 의리를 잘 생각해보세요. 의리 따지는 게 누구지? 의리 따지는 게 누구야? 우리 이 생활에서. 조폭 깡패가 따지나, 유학자가 따지나, 의리. 조폭이 따지잖아. 잘못되면 어떻게 해, 애들은? 의리를 안 지키면 주먹 쥐고 치거나 아니면 칼로 쑤셔. 이게 의리야. 배신하면 죽이잖아요. 이쪽은 그런 게 없어. 그죠? 동쪽은 이런 게 없어. 그 동양은 사람들이 착한 거고, 서양 사람은 상당히 잔인해요. 진짜로. 여기는 그럼 동양 사람은 황인종, 서양 사람은 백인종. 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까만 사람들. 그지? 흑인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놈들은 하얗다 못해 퍼레. 그지? 그런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 구조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됐어요. 이제 각설은 그만하고. 자, 이제 여기서 양만 체크를 해볼 거예요. 양. 얘가 양이죠. 그 다음에 얘도 양이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야. 양이 총 몇 개인가요? 12개 중에서 양이 되니까. 자, 인진, 오, 신, 술. 요거 6개가 양이야. 나머지 축, 묘, 사, 미, 유, 해. 요거는 음이야. 그러면 보자고요. 자, 양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양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가. 남자는. 양이라는 놈은, 양은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요걸 우리가 순행이라고 붙여요. 왜? 시계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세월이 거꾸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순행이야. 근데 양이 이렇게 순행으로 가는데, 음인 여자도 순행으로 가면 남녀가 만날까, 못 만날까? 뭐만 영원히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치? 자가 축을 만나려고 갔는데, 축은 계속해서 요만큼 오면 얜 요만큼 가고, 이만큼 오면 또 얜 이만큼 가고, 영원히 못 만나. 그래서 음은 어떻게 가야 돼? 만나려니까. 거꾸로 가야 돼. 그래서 음은 반시계 방향이야. 이걸 역이라고 불러, 그지? 자, 우리가 역행. 자, 우리가 이쪽 학술업 있잖아요. 이쪽 역학. 역학업을 하는 게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남자가 응? 많을 것 같은데. 아닌데, 여자가 더 많은데요. 네. 그리고 보러 오는 사람들도, 보러 오는 사람은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여자를 모르면 이 업은 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업을 하시려면 여자랑 뭘 많이 해봐야 여자를 알아요? 여자를 연구한다고 연구가 되나? 뭘 해야 돼? 여자랑 미팅을 자주 하셔야지. 그지? 자, 이제 여기서 볼게요. 요게 순서로 보면 여기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괴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
요게 1등이잖아. 자가. 그래서 요 천괘가 나오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붙이는 게. 나중에 이제 여기다 너무 좀 어렵나? 근데 이걸 지울 수가 없고 무슨 말이냐면 요게 자, 인, 진 요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 괘가 나오면 밑에서부터 자인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장남이잖아. 옛날에는 아버지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장남이. 그래서 장남인 요 괘가 나오면 얘도 똑같이 자인진하고 붙인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붙여진단 말이야. 그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에 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럼 자인진, 자인진 이렇게 붙였어? 얘는? 아니지. 얘는 일단 장남이 아니니까 너는 따라진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붙이는 거야. 인진오. 그래서 인진오. 양은 양끼리만 가니까. 얘는 인진오로 붙인다 이 말이야. 인진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더 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인 다음에 진이니까 진오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진오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죠. 아, 얘는 자부터 간다. 이 괘는 또 자부터 간다. 왜? 아버지랑 동격이니까 장남은. 얘는 그때부터는 격이 달리니까 얘는 인부터 간다. 얘는 진부터 간다. 그리고 가는 거는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자부터 했으면 양끼리. 그러니까 음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붙는데 일단 자인진 세 개만 했어. 그 다음에 인진오 또는 진오신 이렇게만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도 음은 좀 다르게 음은 자 아버지는 양인데 양의 대표니까 여기서 했는데 여자는 자에서부터 안 가. 어디서부터 가냐면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서 여기부터 가. 자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미부터 간다고. 예, 예, 들어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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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부터 간다고. 여기서부터 정해진 거야. 이렇게 미루고. 아, 이건 또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예, 자, 요건 여기서부터 간다고. 여기서부터 미부터. 그리고 예, 보세요. 자, 미부터 가는데 이건 어떻게 가겠어요? 미부터 가면 아까 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순행. 얘는 역행. 그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여기 엄마잖아. 엄마니까 미. 그지? 사. 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순서가. 그죠? 미 사묘. 미 사묘. 역으로 가서 음만. 그지? 음만. 그다음에 얘는 엄마보다 한 칸 늦었어. 그지? 근데 여기서는 또 달리가 뭐냐면 엄마랑 제일 늦게까지 같이 있는 여자가 누구야? 맞딸이야, 막내딸이야? 응? 아니지, 막내딸이지. 늦게까지 가장 엄마가 늙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건 막내잖아. 그래서 맞딸이 아니고 막내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미담에 뭐야? 여기서는 장력 이런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미담에 이게 사야. 사, 묘, 축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응? 그죠? 응, 삼묘 축. 순서가. 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요게 그 다음이겠지. 막내 다음에 중녀가 그 다음 순서야. 그러니까 사 다음에 묘잖아. 묘, 축, 해. 이렇게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 해, 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순서를 어느 정도 아시겠지. 그지? 아니, 뭐 지금 다 애우라는 건 아니야. 이거 교재 주시는 거였어요? 교재는 안 드리고 이걸로 수업을 계속 할 건데, 제가. 에?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아예 못해. 그러니까 이걸 못 붙이면 아예 이 유쾌한 수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 그런 거 없어. 이게 확실하게 돼야 보고 그래야 소기의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이걸 못한다면 아예 유쾌한 걸 그냥 괜히 냄새만 맡은 거야. 그지? 이 기회에 유쾌를 딱 여기서 끝나면 유쾌를 보셔야 돼. 어, 정말이에요. 유쾌를 보셔야 돼. 그거를 그렇게 보도록 해드릴게. 다만 따라오셔야 돼. 안 따라오고 딴짓 하시면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 지지랑 어떻게 연결되는 것까지는 감이 왔죠. 그냥 어느 정도. 아, 남자는 양으로만 가면서 그것도 순서도 자인진 오신술로 이렇게 지나갔고 여자는 미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미 이것도 음만 하는 거야. 미사묘 축해유.
자, 또 동그라미 쳐놓자고, 이렇게. 이렇게. 요건 음이야. 요건 음이야. 음은 음대로 살고, 양은 양대로 산다. 그지? 이거예요, 그냥. 그지? 그러면 원리는 딱 돼 있잖아. 그지? 원리는 요거니까. 근데, 그래서 육효가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 하면, 요걸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요걸 이해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떤 원리는 안에 들어가서 이걸 다 하잖아? 나머지 원리는 지극히 간단해요. 지극히. 예? 지극히 간단해.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이러고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건 표로 줘. 이건 표로 줘. 표로 주면 본다, 안 본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재 주면 본다, 안 본다. 안 봐. 제가 잘 알아. 나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안 주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 그래도 떠듬떠듬 따라와. 그지? 그러니까 욕을 해야 돼요. 하시고, 이제 조금 더 해야 돼. 이제 아직도 좀 안 나왔어. 그지? 그래서 제가 딱 잡은 기간은, 자, 두 달 정도에 이 기본적인 걸 마스터하면 나머지 한 달에 볼 수 있다. 그지? 두 달에 마스터 못하면 한 달 더 해서 석 달 동안 이 기본을 마스터하고 나머지 한 달 정도면 본다. 그지? 보는 건 한 달이면 된다. 이 말이야. 보는 방법은 근데 기본적인 깔린 걸 하는 게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남들이 들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안 그래요. 예? 제가 뭐 저를 뭐 유튜브나 이제 구성학 이런 쪽에서 보시면 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냐면 일단 제가 농담은 조금 하지만 군더더기는 별로 없어요. 제 강의가. 그리고 핵심만 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셔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육효든 당사주든 하시면서 크게 뭐가 없다? 실망은 안 하실 거야. 이제 요 정도 하고 잠시 쉬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예.